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해외에서, 그러니까는 미국이죠.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나가는데 자가격리 14일, 2주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대상. 그러면 내가 누구를 과연 만나러 가느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직계 좀비속, 그 다음에 본인이죠. 본인의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비속. 아들, 딸, 뭐, 손자, 손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 딸, 그 다음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 직계 가족의,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가능해요. 그래서 그 대사관에서 나온 격리 면제 신청 가능 사유 보시면요.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가 인도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방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배우자도 가능하느냐? 예. 배우자도 가능해요. 근데 질문에 원래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배우자는 그럼 몇 촌인가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몇 촌이죠, 사실은? 예. 배우자는 촌수가 없죠. 빵촌이에요. 예. 영촌, 영촌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자하고 촌수를 만들고 싶으시면 싸이월드에서 1촌 하는 거 있죠? 1촌 신청해 가지고 배우자하고 1촌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민법상으로는 배우자하고 촌수가 없어요. 배우자는 영촌이에요. 그러면 1촌은 누구냐? 1촌은 나랑 하나 있는 거. 1촌 직계는 부모님. 그다음에 밑으로 이제 하나, 이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뭐, 한 단계 내려가는 거죠.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그래서 1촌인 거예요. 그 2촌은 누구죠? 예, 2촌 누구예요? 형제자매가 2촌이에요.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2촌. 그 2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엄마 1촌, 자녀 1촌, 그 다음에 형제자매 2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 남자 형제를 부르는 단어가 뭐죠? 삼촌이잖아요. 그래서 삼촌인 거예요. 더해가지고 삼촌. 근데 배우자하고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하고는 영촌이에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영촌. 뭐 이거를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가까워서 영촌인 거예요. 촌수가 없어요. 만들고 싶으면 어디 간다? 싸이월드에 간다. 그런데 싸이월드 어떻게 되죠? 문 닫은 걸로 알아요. 만들 수가 없어요. 촌수를. 자, 그렇게 해서 배우자 방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방문 가능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누구죠? 배우자의 직계 비속. 예,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나의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이에요. 예.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재혼해서 직계 비속이 된 경우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방문자가 지금 배우자. 그 다음에 우리의 직계 좀비속, 나의 본인의 직계 좀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자매로 확장해 달라고 이제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아마 어떻게 조만간 발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딱 배우자, 본인 직계 좀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